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칠명바이오 고등학교 2학년 창업자 공희준입니다. 우성대학교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 전공에 재학 중인 새내기 김옥현입니다. 저는 플레이 키보드 앱으로 전 세계 100만 명의 온라인 소통을 즐겁게 만들고 있는 비트바이트의 안서영이라고 합니다. 19살 때부터 나우버스킹이라는 O2O 스타트업에서 사업 개발팀으로 일을 시작한 전채원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한창 IT 회사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뭔가 멋져 보이고 새로워 보이는 모습이 멋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미린 마이스터고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으로 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청소년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이라는 앙트십스쿨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스타트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아졌고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어서 좋은 대학하고 큰 회사 다니면 얼마나 좋냐 지금부터 미리 일할 필요 없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다른 애들이랑 똑같은 길을 갔을 때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갔을 때 제가 원한 길이 아닌데 뭔가 나중에 안 좋게 됐을 때 탓할 사람도 없고 제가 원해서 직접 간 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돈 때문이었어요. 내가 더 많은 부를 얻고 싶다, 뭐 돈을 벌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곤충을 키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어느새부터인가 곤충이 너무 많아지면서 키우는 곤충이 그 용돈을 다 인풋을 해도 나오는 아웃풋은 없고 굶어 죽일 수는 없고 키우고 싶은 건 많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인터넷에 농진청도 있고 이미 나와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 있어요. 곤충 사료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보다가 점점 나만의 스타일 또 나만의 방식 또 새로운 것들 나오는 것들 좀 더 조합을 해서 만들어 가고 개량해 나가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무 목적 없이 대학을 가려고 공부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남들보다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게 뭔지 중3 때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이제 손으로 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했고 잘했고 언니 오빠가 주말마다 집에 오면 간식을 제가 만들어준 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고 조리라는 한 분야에 지금이라도 더 빨리 정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시작하면 저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가기로 결정을 했고 스마트폰을 갖고 노니까 제가 만들고 싶 어떤 여러 가지 앱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중학교 3년 동안 다니면서 뭔가 앱 아이디어를 이제 제가 노트에다가 막 적기도 하고 파워포인트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노트 안에 아이디어로만 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꼭 배워야겠다. 내가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직접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고 IT 특성화 고등학교인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입학하자마자 제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앱 개발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생활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만든 요리를 가지고 대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고 첫 대회 때는 선배들이 중심이었고 저는 옆에 보조 역할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요리를 가지고 나가고 싶어서 전문적인 서적도 보고 작품 사진도 많이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는 눈이 좀 그때와는 좀 달라진 거죠. 현장 사람들의 기분을 알게 되고 이제 제가 직접 짠 레시피를 가지고 대회를 나가 수상을 받게 되니까 그 메달이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그때 그 짜릿함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청소년 때 창업을 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배운 게 1번으로 인내예요. 상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상대를 맞춰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감정이 상해도 버틸 수 있는 인내들. 두 번째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사실 이런 공장들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저기는 도대체 뭐하는 회사지? 저런 회사가 저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지나가면서 정말 별거 없어 보니까. 근데 야, 저 정도 공장 사이즈면 이 정도는 벌겠다. 야, 되게 대단하다. 이런 것들. 세상의 물질적인 요소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관념과 시간의 매몰 비용과 기대 비용 이런 코스트들을 계산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9살이랑 일한다는 게 저희 다른 회사분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낯선 경험이었고 저도 처음 보는 어른들이랑 잘 지내야 된다는 마음에 되게 얼어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갈래 하면 넵 좋아요 약간 넵병 걸리고. 저는 비트바이트라는 회사를 성장시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비트바이트라는 회사가 저를 굉장히 많이 성장시켰어요. 사업이 아니었으면 제가 감히 만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서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업이 엄청 힘들고 지치고 그러더라도 제가 이 일을 몇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부모님들도 웬만하면은 그 일을 하게 해주셨으면, 많이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얻었던 점은 제 스스로 했던 거기 때문에 후회가 안 남는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학업에만 열중하다가 자기가 정작 하고 싶은 거나 잘할 수 있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학교가 그런 걸 다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니까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뭘 하든지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 된 입장에서 저를 알아봤을 때 청소년 창업은 안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심적으로 고통이 되게 심할 거예요. 아마 목표 없이 자랐던 아이가 아니라 정말 공부도 뭐 잘했고 뭐 말도 잘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거에 꽂혀가지고 나 이걸로 창업할 거야, 이걸로 성공한 사람도 있어 라고 하는 게 부모님 된 입장으로서는 아마 싫겠죠. 근데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부모님들도 웬만하면은 그 일을 하게 해주셨으면, 많이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많은 청소년들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